길거리에서 트렉스 보신 적 있으세요? 저희 동네에 쉐보레 공장이 있어요. 부평 공장이 저희 집 바로 앞에거든요. 그래서 많이 봐요. 기존 트렉스보다는 일단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디자인은 좋더라. 저 가격대면은 진짜 생각해 볼 수는 있겠다. 마케팅 가격이잖아요. 2000대 시작하는데 실제로 쓸만한 차 만들면 그래도 2500은 줘야 되지 않아요? 그죠? 마음껏 뽐낼 수 있는 하차감 특집. 그래서 저희가 이제 기준을 한2500 앞뒤로 잡았어요. 지금 엔카에서는 어떤 차들을 살수 있는가를 찾아봤고요. 네, 저는 차가 좋아서 엔카에 취직하게 된 제티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엔카를 15년째 다니고 있지만 아직도 차를 좋아하진 않는 노아라고 합니다. 어쩌다 보니 심판이 된 아스라다입니다. 휴가 특집이고, 그다음에 이제 독삼사라는 기준이 생겼을 때부터 저는 이제 약간 하차감 위주로 차를 찾아봐야겠다. 그 카푸어 양성하는 가격인가요? 아니면 어떤가요? 위험한 가격 구간이긴 합니다. 사실 제가 판단했을 때차 구매하는 거 플러스 약간 이제 수리비를 생각하셔야 되는데, 차 가격만 보시고 접근하면 좀 문제가 될수 있겠다. 걱정거리는 드리지만 그래도 저희가 추천해 주는 건 안전한 그 중에서 네. 팔리면 어떻게 해요? 만약에 우리가 추천해 준 차가 팔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제가 갖고 온 차는 안 팔려요? 아, 근데 항상 말 갖고 오신 게 빨리 팔리긴 했어요. 제티님 차가 빨리 팔리는 거네요. 네, 저는 이제 아우디 A6 40TDI 쿼트로 스포츠 갖고 왔는데요. 제 친구 중에 아우디를 샀다고 자랑을 하는 친구 있었는데 이 친구가 트로가 아닌 거예요. 너 이거 왜 샀니? 제가 사실 그건 폭스바겐이죠, 그건. 아우디면 일단 쿼트로 네, 껴줘야 되는 거예요. 쿼트로 해야죠. 연식은 16년으로 좀 되긴 했지만 그래도 주행거리가 되게 양호한 6만대로 갖고 왔습니다. 이 차의 장점은 관리가 잘돼 있어요. 뭐 필기스도 찾아볼 수 없고, 실내 들어가면 특히 A6의 고질병 중 하나가 여기 사이드 볼스터가 되게 잘 터져요. 주름이 되게 잘 지는데 이거 주름 하나 없이 관리가 아주 잘돼 있고, 보면 이 부분과 이 부분, 여기 다 스웨이드 재질인데 깔끔하게 관리 상태가 아주 잘된 것도 보이고, 뭐 핸들까짐도 없고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여기가 스포츠 모델은 블랙 하이그로시가 들어가요. 기본 모델이거나 프리미엄 등급은 우드 그레인이 들어가거든요. 속칭 이제 할배우드라 그러는, 그게 없어져서 아주 스포티해 보이지 않나. 또이 핸들도 이제 3스포크, 그 뒷좌석도 이제 스웨이드 다 들어가 있는데 뒷좌석 되게 양호하잖아요. 뭐 터진 데도 없고, 뭐 전반적으로 차는 되게 깔끔하고요. 인포테인먼트가 좀 오래되긴 했어요. 키온 되는 순간 이게 튀어나오거든요, 팝업식으로. 들어갔다가 나오기 때문에 되게 고장 이슈가 좀 있는 차로 알고 있는데. 디자인은 좀 예뻐요. 제 취향이에요, 저는. 네, 콕핏이 아주 제 취향이어서 저는 아주 좋아합니다. 실제로 제가 구매하고 싶어 했던 차 중에 하나였어요. 뭐 HUD 들어가 있고 아주 트렁크도 넓고 아주 깔끔하게 잘 꽂아져 있죠. 성능 점검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는 깔끔한 거 좋아하잖아요. 용도 변경은 제가 솔직히 좀 좋아하긴 해요. 제가 돈이 없다 보니까 좋은 차를 좀 낮은 가격에 사고 싶어가지고. 굳이 좋아할 필요까지 좋아하기보다 그냥 어쩔 수 없이 살수 있는 차는 아니고 좋아한다고 합시다. 당연히 뭐 무판변도 없고 아주 깔끔한 차로 갔고, 보험이력 보시면은 뭐 소유자 변경 2회 있고 되게 양호하죠, 연식에 비해서는. 그리고 내차 피해 가격은 470 정도 잡혀 있는데, 뭐 4회로 쪼개 보면 가격은 좀 미니멀해질 거라고 보고요. 또 이거 보험 이력이 끊긴 기간이 없어요. 또 이것도 민감하게 찾아봤거든요. 제 나이 때 혹은 제 나이 때 이상이더라도 이 정도 차 갖고 가면 어디 가서 그래도 괜찮은 수입차 좋은 거 타는구나 할 겁니다. 고질병이 있는데 냉각수가 터지는 거예요. 아우디 전 차종이 좀 그런데 특히 이 차는 냉각수가 좀 자주 샌다고 하니까 요거 좀 확인을 좀 주의 깊게 하셔야 돼요. 냉각수가 주로 엔진의 V블럭 사이에 고여 있어요. 그래서 검침봉을 한번 찍어 보시면은 묻어 나온다면 그건 냉각수가 새고 있는 거니까 구매를 지양하시거나 아니면은 뭐 성능 보증 보험을 사용하시던 아니면 딜러분과 약간의 내고를 원하시던 그렇게 진행하시는 게 낫고요. 근데 이게 페이스리프트 된 모델이잖아요. 이게 구형 버전, 그러니까 페이스리프트 이전 모델보다는 되게 샤프해진 거거든요. 스포츠 등급이기 때문에 이휠 그리고 바디킷도 다 전체적으로 다르거든요. 그래서 저는 실내가 그래도 가장 좀 마음에 드는 부분인데, 이게 그냥 프리미엄 등급보다는 확실히 우드그레인과 그 하이그로시 차이 때문에 좀 조금 더 스포티하다는 생각은 좀 들고, 차 자체가 6기통이라서 일단은 진짜 마음에 드네요. 디젤 6기통은 디젤 4기통이랑 완전 다른 차라서. 근데 조금 이제 타이어 보시면 이 브리지스톤 건 좋아요. 술 한자 모델을 껴놨더라고요. 저는 이제 컴포트 지향을 하는 이제 타이어인데, 이 스포츠 모델에
컴퓨터를 껴놨다는 것 같아요. 근데 슈타이어 자체를 껴놨다는 것 자체가 차주가 어느 정도 차를 좀 아시는 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차주분을 상상하면서 이 차는 괜찮다. 네, 전주분이 취향이 좀 괜찮았던 것 같습니다. 근데 어쩔 수 없이 중고차를 구매할 때 약간의 추리 영역이 들어가야 돼요. 이게 뭐 이런 소모품류 한번 보고 타이어나 브랜드 한번 보고 앰비언트 라이트가 싸제로 들어가진 않았나 뭐 이런 매트가 들어가진 않았나 뭐 컵홀더 뭐 기상천외한 거 꼽아놓진 않았나 핸들에 이제 돌돌이라고 하죠? 그런 거 꼽아놓진 않았었나 이런 걸 딱 보면서 추리를 약간 해야 돼요. 잘 봤습니다. 잘 봤습니다. 기대되는 너무 기대하지 마세요. 그래서 저는 오늘은 엔카를 검색하는 법을 아는 사람으로서 그냥 그 가격대에 하차감 있는 차를 찾는다면 어떤 차를 찾을까의 버전으로 한번 찾아봤어요. 오늘 이제 독삼사니까요. 수입차를 당연히 눌렀고요. 이제 벤츠, BMW, 아우디 세 개 중에서 찾는 거고요. 중요한 건 가격이죠. 우리 지금 가격이 결정되어 있으니까요. 그래서 가격을 2700 정도로 해주시겠어요? 조금 버퍼를 잡았어요. 저희 2500 위아래지만 이렇게 해도 차가 많을 때는 저는 엔카 진단을 눌러요. 주행거리 구분은 안 뒀고요. 힘들지만 저는 흰색 좋아하거든요. 흰색하고 색깔 좀 더 추가하신다면 진주색. 이거 3대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색깔 걸어놓고 검색을 할 수 있어요. 이제 이 차들 중에서 골라보는 거예요. 지금의 차량 구성은 어떻게 되는 거냐면 엔카 진단으로 골랐기 때문에 프레임에 사고는 없는 차량, 성능점검법상 사고가 아닌 차량들로 나오는 거고요. 그다음에 가격은 요 가격대고 이제 2018년 이전 차량들이 나오는 거예요. 다음 넘기면서 차량들을 봤거든요. 이렇게 모델들 중에서 뭐 몇 대 없지만 걸리는 차량들이 있나 이런 것도 봤어요. 여러분 GLE 지금 트렉스 보면서 왔잖아요. 네. 그래서 SUV 중에 한번 보자 해서 GL 중에 봤고요. E클래스. 그러니까 GL E클래스를 본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 대를 보다가 이 차를 가져왔어요. 이렇게 혼자 등록돼. 이렇게 혼자 등록돼 있는. 이건 뭘 의미하냐면 원래 이 차량의 등급과 세부 등급에서는 이 시세가 나올 수 없는데 이 시세가 나온 거죠. 이 차는 왜 이 시세가 나왔느냐? 명확해요. 주행거리가 길어요. 29만 킬로예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 저도 주행거리 때문에 그냥 뺄까 하다가 한번 봤어요. 일단 이거 성능점검 보시면 누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사고도 외판까지 교환이 하나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다 양호세요. 그리고 6월 8일날 매입 잡으신 것 같고요. 6월 8일 조금 전이겠죠. 성능과정이 6월 8일이니까요. 보험 이력을 볼게요. 보시면 2016년 11월에 최초로 어떤 분이 구매하신 거예요. 21년 11월 25일에 소유자가 한번 변경이 돼요. 그리고 이번에 매물로 이제 판매하신 거죠. 상품용으로 등록된 게 5월 31일로 보여요. 아마도 리스 같은 형태로 차를 출고하지 않았을까 싶다. 그래서 5년 정도 차를 딱 운행하시다가 내가 인수를 하신 게 아닌가 싶다. 그랬다가 이제 차량을 판매하신 것 같아요. 충분히 그런 추정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차는 1인 신조다. 그리고 차 사고도 아주 경미한 접촉사고였을 걸로 보이거든요. 이제 벤츠 GL인데 140만원이면 아주 경미한 거라고 저는 보는데요. 그거 말고는 사고 난 적이 없어요. 장거리를 운행하신 차들이 차 컨디션이 괜찮은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29만 킬로지만 무조건 제끼지는 않아도 되겠다. 그리고 오늘 이제 하차감 특집이잖아요. 지나가는 사람이 내 계기판을 보고 이거 29만 킬로야? 이렇게 할 일은 없잖아요. 하차감 특집에 적합한 차량이다. 이 16년쯤에 나온 GLE들이랑 좀 모양이 달라요. 가죽이나 그 우드나 이런 모양들. 그리고 이제 휠도 모양이 다릅니다. 에디션 모델이라고 하세요. 이 내부의 모습이 벤츠를 타시는 분들은 익숙하신 오 이거 차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라는 인식을 주실 수 있다. 선루프 있고요. 어라운드 뷰도 있어요. 이게 GLE가 생각보다 차가 좀 크거든요. 그래서 어라운드 뷰 있으시면 차 주차하시고 하는데도 문제가 없으실 거다라는 생각이 있고요. 버튼 같은 것도 봤는데 다 깨끗해요. 빠짐이나 이런 거 없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정말로 그 주행거리 문제를 제외하고는 2500만원 앞뒤에서 경험하기 쉽지 않은 그런 차량. 이 차들의 동급 매물 시세를 보실 수 있어요. 엔카에 보시면 기본적으로 3000이 넘습니다. 3600, 4890. 지금 4000 정도에 탈 수 있는 차를 한 2700, 한 1300 정도 감가된 금액으로 파실 수 있다. GLE가 신차 출고가가 1억이 넘습니다. 그래서 지금 벌써
한 75% 정도 감가가 이루어진 상태고요. 저렇게 되면 더 이상 감가는 잘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한 1, 2년, 3년 타셔도 제가 생각할 때는 큰 감가 없이 이미 많이 이루어진 감가 폭이기 때문에 잘만 판매하시면, 제가 장담해 드릴 수는 없지만 잘만 판매하시면 오히려 지금 구매하신 것보다 더 높은 가격에도 판매를 해 보실 수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지금 29만 킬로라서 여기서 뭐 3, 4만 더 탄다고 해서 주행거리 단점이 더 있을 것 같지는 않아요. 제가 너무 차 판매하는 사람처럼 이거 얼핏 보면 신형인지 구형인지 잘 몰라요, 사람들이. 장점이죠. 네. 장점이죠. 이게 왜냐면 GL이 코페형이 말고 그냥 일반 SUV 형태가 있는데 크게 다르지 않아요. 그래서 얼핏 보면 이게 뭐지? 신차인가? 약간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목적 자체가 좀 다른 것 같은데요. 아까 제티님이 가져오신 차량은 나 혼자 뭐 아니면 여자친구, 연인끼리 같이 뭐 휴가 가기 좋은 차량이라면 저는 가족끼리 함께 여행 가기는 좋을 것 같다 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타겟은 진짜 확실히 있는 차량이에요. 구매자 타겟은 확실히 있는 차량이에요. 칭찬을 하게 되는 게, 이게 혼자 타신 게 분명한 게 조수석 시트 사진만 봐도 사용감이 전혀 없어요. 네, 지금 보고 있는데 짜놓고 거의 네, 아예 없어요. 이건 진짜 혼자 타신 거예요. 네. 저 트렁크 버튼 있잖아요, 전동 트렁크 버튼. 저거 되게 잘 벗겨지고. 맞아요, 맞아요. 이게 잘 벗겨. 네, 근데 저거 되게 멀쩡한 차, 저 29만 탔는데 저렇게 멀쩡한 것도 처음 보네요. 딜러분은 어떤 마음가짐으로 하셨을까 한번 봐도 돼요? 아, 딜러분은 천안에 계신 딜러분으로 확인을 했었고요. 보시면 뭐 수입차 주로 하시는 분 같아요. 오, 와이바우도 있어요. 이분 메이비 다양하시네요. 종잡을 수가 없는. 이분 지금 15대 광고 중이신데 전부 다 엔카 포토존에서 찍으셨고, 진단이 가능한 차들은 진단을 하셨다는 거는 내 차에 대해서 자신감이 있으시다. 허위 매물 안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직접 광고하면서 뭔가 문제가 발생하는 것보다는 엔카에 광고를 맡기는 분으로 보여요. 그리고 이제 뭐 판매 완료 차량도 보시면 다 엔카 포토존에서 찍으셨죠. 그러니까 남들이 처리하기 힘든 차들도 이렇게 처리를 하시는 분이시네요. 에스크레스 43만 킬로인데도 판매를 하셨네요. 43만이요? 네. 그리고 이런 분이시면 또 하나 감안해 주셔야 되는 거는, 저런 차량들이 어디서 정비받아야 되는지 노하우가 있으실 거예요. 이분 자체가. 그리고 본인이 수리를 맡기시는 정비 업체도 있으실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천안에 사시는 분이시라면 베스트일 것 같고요. 왜냐면 딜러분이랑 계속 연계를 하시면서 소개시켜준 정비 업체를 이용하셔도 좋고, 그 다음에 이분한테 다시 파셔도 될 것 같아요. 아, 진짜 이거 고민이 진짜 많이 되긴 합니다. 차 자체가 워낙 컨셉 자체가 워낙 다른데 차 자체가 좀 탐나는 차들이라서, 이게 제가 만약에 탈 거라면 저는 GL15 사겠는데, 네, 근데 뭐 저희 가족이나 저희 아내를 사줘야겠다라고 하면 저는 아우디 A6를 선택할 것 같거든요. 리스크가 좀 덜한 아우디 같은 경우에는 리스크가 좀 덜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GLE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좀 리스크를 안고 가지만 그래도 차를 조금 알고 관리할 수 있는 사람이 운행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A6를 고르겠습니다. 네. 뭐 항상 제가 진짜 이거 살맘이 있는 차를 가져오긴 하지만 오늘은 1500도 GLE를 살 수 있어? 이러면서 제가 오히려 이런 차여서 경쟁력이 더 있었지 않나요? 네, 근데 진짜 이거 제가 봐도 신형이랑 구분 잘 안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타겟을 만약에 찾고 있는 사람이라면 이게 진짜 금방 팔릴 것 같습니다. 빨리 올리라는 얘기죠?